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게 되면 문제가 뭐 굉장히 세네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202페이지입니다. 들어갈게요. 외부 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까? 원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 들어가는데요. 외부 효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외부 효과는 긍정적이면 정회복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정적이면 부회복과다. 그래서 이제 정회복과의 대표적인 게 공공재예요. 아까 공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공공재에서 생태공원이 들어섰다는 거는 우리한테 편익을 줘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공공재가 정회복과에서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사회적 현상의 핀피입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그죠? 그래서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라는 핀피로서 긍정적인데 부회복과에 대한 그 부정적은 님비예요. 님비. 자, 우리 화장터나 쓰레기 밀입장은 현수막으로 막죠. 그럼 플리즈입니까? 낫입니까? 낫 인 마이 백야드. 그 부정적이다. 정회복과를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부회복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거든요. 불경제도 맞고 비경제도 맞습니다. 자, 이건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시장의 외부예요.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안에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그러면은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죠. 그 물건을 팔게 되면 돈을 주죠. 그래서 가격 기구를 통해요. 그럼 정부가 이거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죠. 잘 돌아가니까. 효율적인 자원뱀이 됩니다. 근데 토지의 특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외부라는 것은 이 시장의 외부에서 다른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A토지가 C토지한테, B토지가 D토지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정원 같은 거를 구성해요. 그럼 부정적입니까? 이건 긍정적입니까? 정회복과죠. 근데 정회복과는 아까 공공재 생태공원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정원들을 만들게 되면은 개념입니까? 이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소 생산됩니까? 왜냐하면 무임승차잖아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정부가 이거는 규제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부회복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거는 자 만약에 여기가 공장 시멘트 공장을 하는데요. 이 D가 양식업을 합니다. 자 폐수를 내려보내요. 내려보내게 되면 이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 돼서 죽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가 직진을 가다가 뒤에서 박으면 뒤로 눕잖아요. 그럼 100% 보상해주죠. 근데 보상 안 해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사적 비용, 사회가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100원에 대한 생산비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치유하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사회적 비용은 여기 100원에다가 사적 병원에다가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사회가 비용을 부담한 거죠. 그럼 사회가 불리해져서 정의약봉을 부회복과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 비용을 적게 했으니까 과대 생산이 되겠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적정 생산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건 일단 박스로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박스로 어디가 있냐면 먼저 거기를 본 다음에 한번 흩어지는 게 좋거든요. 박스로는 207페이지에 가시면은 정회복과와 부회복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아시죠? 토지 인접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토지의 두 가지 특성을 대라. 그럼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말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부효과는 재밌게 뭐 했다면 딱 안 했다고 딱 잡아떼야 돼요.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시장을 통했어요? 통한 건 아니에요. 안 했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도 않았고 가격을 기구를 통하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죠.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손실자 보상 안 해준 거죠. 그런가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우리가 생산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비할 때도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어렵게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쓰러져요. 그럼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개인 비용 쪽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줍니까? 공원처럼 무임승차합니까? 그러면 보조를 해주거나 직접 이 쓰레기 봉투를 사줘야 되고, 그죠? 그럼 우리가 생산면에서는, 자,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비용이.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소 생산 되겠죠. 아까 공공재 기억하세요? 무슨 생산 됐었죠? 과소 생산. 그럼 적정 생산이 안 되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규제해야 돼요? 보조해줘야 돼요? 그럼 적정 생산의 효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비 차원에서는 편익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의 편익은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소 소비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은, 자, 얘가 시멘트 공장을 합니다. 갑이.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폐수를. 그러면 이 양식업 하는 을이 떼죽음이 되겠죠. 그러면 양식업 하는 애들이 떼죽음이 되게 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한테 규제를 하겠죠. 그럼 아까 생산면에서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 비용을 줄였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대 생산을 해요.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 배분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담배를 펴도 소비 입장에서도 부의 회복과를 발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나에 대한 편익은 커지지만 사회가 부담하는 편익은 작아진다는 거죠. 사회적 편익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대 소비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가 발생됐다고 나왔고 얘는 규제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해복과가 발생을 해서 주위에 생태공원이 들어섰어요. 발생을 해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들이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좋죠. 그럼 좋으니까 좌측이겠어요? 얘가 우측이겠어요?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럼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주택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규제를 합니다. 얘.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여기서 과대 생산된 상태에서 얘를 때려줘요. 규제를 합니다. 환경 오염부담 부과시키죠. 얘를 공급을 해요. 공급을 줄여요. 줄이죠.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상향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시멘트 공급을 늘립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입니까?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207페이지로 가시면은 정해복과와 부해복과가 있죠. 그럼 정해복과는 사회이익을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가 받지 못하니까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고 개인의 비용이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게 생산해요? 적게 생산해요? 그럼 가소생산, 가소소비가 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을 지급하나 세제 혜택으로 생산을 증가시켜서 효율적 배분을 해주겠죠? 기술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님비입니까? 핀피입니까? 핀피고
부일부과는 사회적 비용 발생시키지만 그 비용을 부담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죠. 그러면 사회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커지겠어요? 사적 편익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해요? 많이 생산해요? 과대 생산, 과대 소비가 되겠죠? 부담금 조세 부과나 생산 감소시키니까 효율적인 자원보험이 돼서 환경세 부과하니까 이건 핀핀입니까? 님비입니까? 님비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바나나 현상이 있긴 한데 이 바나나도 부의 해복과요. 무슨 해복과다? 부.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볼게요. 일단은 페이지로 오셔서 자,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가시면은 외부효과에 의라는 게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외부효과는 뭐 했다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딱 잡아 떼야 돼요. 그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거래 쌍방입니까? 제3자입니까? 의도하지 않았죠?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그 맨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시장이 무슨 성과 무슨 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자, 오른쪽. 생산 과정에서만 발생해요?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을 해요? 둘 다 발생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밑에 정의회복과가 발생하면 아까 외부효과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수요곡선이 좌측이에요? 우측으로 움직여요? 그럼 가치가 상승하고 양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부의복과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자, 부의복과에 대해서 타인에 의도하지 않고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서 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그러면, 자, 밑에 디귿에 보시면 가소 생산되어 얘는 과대 생산되어야 돼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밑에 생산을 억제합니까? 그럼 시멘트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료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맨 밑에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과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합병을 할 수도 있고요. 넘기시면 코스라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다? 코스. 자, 이 코스라는 애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따보세요. 정부의 실패. 그래서 이 19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중간 정도에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부의 실패. 199페이지의 중간에 정부의 실패. 찾았습니까? 누구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구화 정량에 자원 배분을 하거든요. 가격을 통해서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자원을 배분시켜요. 근데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까 문제 중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자, 지나간 정권 뭐라고 하지 않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그냥입니까? 집값이 강남이 더 올라갔습니까? 더 안 좋아지거든요.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뭐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가볼게요. 정부의 실패는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 자원 배분을 더 저해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자가 불안전한 지식이라든지 규제가 항상 들어갑니다. 정보, 규제 수단의 불안전성, 규제의 경직성, 근신안적 규제, 규제자의 개인적 편견이라는 거 이런 게 나오면 뭐에 실패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코스라는 학자를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페이지 206페이지 가시면은 맨 위에 코스의 협상의 해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걸 이제 한번 볼게요. 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실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부정해요.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보정을 해서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 시장에 맡길 수 있다는 코스의 정리를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아까 여기다가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다니까 이 공장한테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키니까 얘가 시멘트 공급을 늘려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러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고 말고요. 이 갑이라는, 을이라는 이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해요. 피해 보상 청구권. 자, 그러면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얘가 폐수를 내려보내도 얘한테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내려보내지 못하죠. 그러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들어볼게요. 코스 있네. 코스는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협상 비용이 무질서한 무시할 정도로 적다면 외부성의 재산권이 누구에 지속되는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있다. 그러니까 부의회복과 발생 시 손해를 보는 제3자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죠. 그럼 오염행위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해요? 배출할 수가 없게 돼요. 이미 배출한 오염물질을 책임 피할 수 없죠. 그럼 정부의 개입이 시 없이 시민의 힘으로 부의회복과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 방안은 뭐 조세로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직접 규제를 한다든가 뭐 용도 지정을 한다든가 또 시장 개설에서 오염배출권을 제도한다는 건 있는데 코스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얘가 엄청 많거든요. 문제가 펜 들어보세요.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 그 다음에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들어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지금 6번을 가시면은 정해복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했어요? 과도 생산을 했어요? 생산했죠. 사회 적정수보다 적게 생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외부효과 9번은 제가 뭐 했다면 그냥입니까? 딱 잡아댔습니까? 의도했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10번, 아까 외부효과에 지웠지만은 공원이 계속성이라는 정해복과 발생하면 기분 좋죠. 그 수요곡선이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 12번의 님비는 부정적이죠. 그럼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몇 페이지냐면 198페이지 가시면, 자, 198페이지로 가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 198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바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시장 개입의 어떤 이유와 근거입니까? 정책에 대한 방법입니까? 수단이죠. 이 근거와 수단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갈게요. 먼저 오른쪽에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좀 전에 지역 지구제라는 걸 썼어요.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이나 모텔 같은 게 많으면 돼야 안 돼요. 그 토지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적 조치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입니다. 지역 지구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 주택지예요. 주택지인데 주택인데 공장에 타 있어요.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공장이. 이렇게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용 규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거 전용지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오른쪽. 토지용 규제는 개별적인 토지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적, 행정적 수단만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용도지역지구제 각종 인허가 개발권 이전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용도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거든요. 토지용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효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직접 개입과 간접이 있죠. 이게 이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이라는 거는 직접적 개입 방법 수단은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불신해서 공적 주체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택지 공용 개발입니다. 택지 공용 개발. 이 신도시 개발이거든요. 판교 신도시를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하죠. 토지를 수용해서 나중에 이걸 또 개발해서 분양을 하죠. 그럼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 후술하겠지만 자 우리나라에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률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 이렇게 돼서요.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이 토지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발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또 이거를 또 팔아요. 그럼 얘도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직접이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같은 거. 자, 그럼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따보세요. 공영개발, 토지수용, 공공 이게 나오면 직접이에요. 그래서 가볼게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의 수요자 공급자를 직접 개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용개발이라는 거, 공공토지 비축, 토지은행은 제기 때 후술할 겁니다. 공공토지사업. 직접 개입은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직가안정을 주안점을 두죠. 형식상 개인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직접 개입은 즉각적으로 나타난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 개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접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간접은 시장기구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개입은 시장을 조금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은 정부가 소극적으로서 시장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한다 그래요. 유지하면서 좀 더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주죠. 동기부여를 해줘서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 보조금을 지급하죠. 보조금. 보조를 해줘서 조세제도. 세금이에요. 세금을 감면하거나 조세를 또 부과하겠죠. 그럼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또 징수해요. 요거. 요런 게 나오면 다 우리가 간접이다. 자, 그러면 조금 제가 야매로 간다면
제가 어렸을 때 보조개가 나왔어요. 다음에 보조개.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보조라는 것은 금융상 지원이 들어갑니다. 금융상 지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돈 빌릴 수 있는 대부 비율을 조정시켜 주거나 LTV. 또한 행정상 지원도 들어가요. 행정상의 지원을 해줘서 전보체계를 구축하다든가 이런 것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간접입니다. 간접은 토지시장의 수요자 공급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쳐서 간접적으로 토지 수요 공급을 조절하죠. 그러니까 세금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금융보조금. 보조개. 보조금 조세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개발이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개입의 경우는 시장 기능에 유지시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그들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13번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개발부담 보조금 기억나시죠? 보조금과 개발에 개발이 빠졌습니다. 부담금 제도와 보조금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 개입 방식이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208페이지 토지정책에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210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정책 수단에 용도지역 지구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처럼 없어요. 붙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일단은 용도지역지구제가 아까 토지이용규제였어요. 무슨 이용규제였다? 토지이용규제. 그래서 이제 자, 지금과 관련되는 것만 이제 조금 하고 문제를 풀 텐데, 자,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지 하니까 토지이용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배웠던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는 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의복가거든요. 부의 외부가를 제거시킵니다. 제거, 감소해서 이거를 어떻게 돼요? 주거 전용주로 바꿔버려요. 그럼 부의부가가 아까 시장이 실패였죠. 그걸 수정해서 외부효과 해결책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저 펜 들어보세요. 자, 의해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2번.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의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토지용규제라는 단어 있나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이따가 해드리겠고요. 이거 공법 문제인데, 밑에 목적 있죠? 무슨 외부효과를 감소시켰나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안 풀었던 문제가 5번 문제하고 11번 문제입니다. 5번과 11번을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지역지구제는 토지, 좀 못 알았습니다. 이용의 이자 좀 넣어보세요. 이용의 수반대는 정의복가를 제거시켰나요? 부의복가를 제거시켰나요? 그러면 제가 또 연결시키는 게 11번을 풀라고 했죠? 그럼 지역지구제나 이런 토지이용 계획은 외부가 문제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게
210페이지 가시면은 박스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죠. 두 분 다 1차만 하세요? 2차 다 하세요? 다 하세요. 1차만 하세요? 1차만? 큰일 났네. 2차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이 지역은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그럼 지역끼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번에 자 우리가 어디 있냐면 그게 3번에 국회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상업지역이 미간지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역끼리는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두 번째 서로 중복된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말했죠. 찾으셨습니까? 아니 210페이지 용도지역이 두 번째 줄이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게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게 되면 1, 2차를 다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개론을 어렵게 내는 게 2차 과목을 내거든요. 그죠? 이 공법 문제를 내요. 그래서 웬만하면 1, 2차를 다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공법을 해야 이게 들어와요. 그죠? 다시 갈게요.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안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돼요. 지역, 지구, 구역은 다른 것들은 얘 묶을 수 있고 얘 묶을 수 있고 얘 다 묶을 수 있는데 지역끼리만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요. 뭐만 안 된다? 지역만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용도지구는 첫 번째 줄 보시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한다 돼 있죠? 왜냐하면 지역 다음에 지구잖아요. 근데 구역은 어떻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이죠. 그럼 그다음입니까? 여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구역이에요. 제가 지금 공법도 하고 있어요. 체크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론 선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개론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공법 선생이 개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그럼 난 월급 두 배 줘야 돼 진짜. 요새 느끼는 거거든. 민법도 하고 공시법도 하고 다 해. 그죠? 그러니까 개론 선생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자 지역끼리는 중복돼야 안 돼요. 근데 지역과 지구는 괜찮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고 그 다음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찾아내는 게 지구는 그냥입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용도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지역지구제가 밑에 가시면 목적이 있고 오른쪽에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이 목적까지만 나왔지 지금 효과는 좀 끊겼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단기와 장기적 효과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들어보시면은요. 장점하고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 어울리진 토지를 어울리게 했죠. 그래서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이용.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은 높여졌어요. 효율성은 높여졌는데 자 단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인데 얘네들이 뭘 냈었냐면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말을 냈거든요. 들어보시면요.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간이라는 것은 아파트 500세대 300세대가 아니라 현세대와 후세대예요. 그러면 여기가 공장을 없애고 주거지를 받게 되면 그럽니까?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럼 현 세대야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현 세대와 후 세대가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무슨 간의 형평성? 지역 간. 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이제 보는데요. 아까 제가 용도 지역 구역이 있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배우시거든요. 공법 시간에. 그 군사시설로 묶여있으면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A구역과 B구역이 있으면은, 자, 여기를 이제 묶어놨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주위가 막 KTX가 지나가고, GTX가 깔리고, 막 백화점이 생기고, 아파트가 막 생겨요. 그러면 이게 낫겠습니까? 중심 상업지가 낫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지역지구제죠? 근데 여긴 풀어주는데 이 지역은 안 풀어줘요. 그럼 여기만 집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떨어지니까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까? 그래서 또 경직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뭐냐면
변화한 여건에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해요. 경직 돼 있다면 여기는 불법 개발이 또 테러 될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단기와 장기를 지금은 잘 안 내는 취지인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신축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단기는 저기 주거적용에서 바뀌면 주택 수요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공급은 불변입니다. 공급은 불변이라는 것은 신규가 늘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택 재고 저량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만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뛰어요. 그럼 2억의 시세 차이를 노리겠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기존 공급자가 있어요.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에 이 기존 공급자가 초과인을 획득합니다. 이 초과인이 독점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이전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해보세요. 사전적 독점. 자, 우리가 보통 그 금수저들은 재벌들은 내가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사전적 독점이 생겼었기 때문이죠. 사전적 독점의 문제입니다.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가 공급이 증가됩니까? 그럼 새로 증가될 수 있죠.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그냥이요.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떨어져서 원래 수준으로 또 비용 일정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신규 공급자는 정상률만 먹어서 이거는 사후적인 그러한 독점이지만 이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문제가 생기겠죠. 그 지역에 대한 독점이 생긴 거예요. 맞나요? 할게요. 자, 목적으로 갑니다. 맨 밑에 목적 찾으셨어요? 부의복과를 제거해서 감소해서 토지를 효율성을 높였어요. 그 다음 직접이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공장을 없애니까 그냥입니까? 여기 쾌적성이 증가합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이 주거용끼리 있으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이쪽 단기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지역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치만 상승하죠. 기존 공급자가 초과를 획득하는 사전적 독점이 발생하겠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자들이 새로운 애들이 시장에 진입합니까? 그럼 생산요소, 생산비가 가격이 일정할 때는 이 공급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이 비용이 똑같으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다시 또 와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다시 공급량을 증가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 문제점은요. 1번만 체크하세요. 지역주지 실시는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집가 상승이 큽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나치게 경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직성 때문에 또 공급을 억제해서 토지를 불법 개발하는 이용을 조장할 수도 있고요. 그럼 5번에 가시면 이 지역지구제가 심각한 형평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개발권 양도제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 개발권 양도제도가 나오게 돼요. 212페이지 가시면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들어볼게요. 그죠? 공법 하신 분들 전용주거만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용이라는 것은 전용과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은 따로 양호한 양호한이라는 단어만 들어갑니다. 지금 양호한, 양호한이라는 걸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1종, 2종이 있는데 자 단독보다 공동이 더 높죠. 그래서 1종이 단독이고 2종이 공동이거든요. 그럼 전용에는 편리한이 들어가야 돼요. 양호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반은 편리한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편리한.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아까도 2종이 더 공동주택이 층수가 높아졌어요. 그럼 이 종이 클수록 층수가 더 커져요. 저층은 1종, 2종은 중층, 3층은 중고층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양호한과 편리한을 바꿔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전 씨의 양이 있었어요. 전양. 한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따면서 일편단심. 따면서 전양일편. 그러면 전용은 뭐가 들어가고 양호한. 일반은 이걸 바꿔 냈거든요. 이게 개론에서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죠? 잡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TDR이라는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TDR 별표 하나. TDR. 자, 그래서 요 보완책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되니까, 이 TDR이라는 게 지역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 되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에요. 그럼 개발권 양도 이전 제도는 뭐냐? TDR이라고 하는데, 자, TA는 트랜스퍼 양도안 되고 디벨로퍼 라이트는 개발권은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습니까? 미국 얘기예요. 그죠? 들어보세요. 자,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게 있어요. 보존 지역을 묶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하죠. 자, 그럼 갑돌이가 이렇게 그린벨트를 묶였다는 거는, 자, 소유권 제한이에요? 이용권 제한이에요? 이용권 제한이죠. 소유권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우발적인, 얘는 이제 우발적인 손실이 나타나죠. 뜻하지 않는. 그래서 우발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공적 제한을 해서 그렇죠.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손실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손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해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해줍니다. 손실 보상을 미국은 직접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기구에 맡겨요. 자,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도 미국도 용적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이 5층이 있으면 5층을 못 줄게요. 한테 소유권은 주는데 개발권은 안 줍니다. 개발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 개발권을 부여를 해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얘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 양도해요? 개발권 양도해요?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죠. TDR 증서를 넘깁니다. 그럼 얘는 거기에 대한 이익을 주겠죠. 그럼 다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 이익이 발생하니까 손실이 완화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것만 갈게요. 자, 개발권 양도제도 궁금무시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다, 도입되고 있지가 않다. 안고요. 그 다음 내용은 2번 보존지역 안에 개발권 상실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양도 가능한 개발권 조사를 발급했고요. 자, 3번에 가시면은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해서 토지용 밀도 가능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토지 개발은 반드시 개발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합니다. 그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급한 증서를 양도 가능하게 하고 이 증서에 소지자가 개발 지역의 토지 개발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되어 있죠. 자, 오른쪽 6번 별표. 자,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켰어요? 분리했어요. 그러면서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입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개발권을 발급해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지금 이따가 문제가 나올 때 이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했나요? 개발권을 부여했나요?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래서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양도를 통해서 보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그러면 이 개발권의 개인에 매매할 수 있도록 토지용 규제에 대한 거는 무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까? 형평성이죠.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런가요? 그럼 장점은 1번. 공적 주체에 직접 비용 부담이 있어요? 비용 부담이 없어요. 손실 보상을 했죠. 그런가요? 2번의 세 번째. 그냥입니까? 시장 기구를 통했습니까? 통했죠. 문제점은 1번만 체크하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여기서 못 짓는 걸 여기다 짓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여기가 고충화 됩니까? 그럼 여기에 교통이 혼잡되면 가밀되죠. 그러면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서 토지의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1번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전제로 개발 유도 지역의 개념입니까? 과밀 혼잡이 발생합니까? 그럼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문제 풀어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14번 문제 스타트.
자, 개발권 양도제도는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했나요? 개발권을 양도했나요? 그래서 보존했죠. 그런가요? 그다음 넘기시면은 그 214페이지 가시면은 계획 단위 개발은 보지 마세요. 자, 이건 그냥 굵은 것이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한 규제가 갖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건데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게 있나요? 214페이지 가시면 박스 메뉴에 있죠. 자, 토지 적성 평가 있죠. 계획 단위 개발은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토지 적성 평가만 가세요. 그러면 굵은 것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어요? 이것도 공법에 나오는데 내가 고3 선생이에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냥입니까? 적성 검사를 받습니까? 그럼 얘를 문과로 보낼지 이과로 보낼지 그냥요 경합이 발생해요. 토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생기면 그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요 토지 적성 평가예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토지 은행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죠. 이것도 별표 두 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